경기도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한 전문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훈련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훈련을 위한 공간이 탄생됩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지구에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숙형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으로 장애 정도와 학습능력에 맞춘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한 5개 권역에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직업훈련이 이뤄지고 있으나 훈련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추가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수도권의 높은 훈련 수요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약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18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맞춤형 훈련을 위한 첨단 시설을 갖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착공하는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이어는 그런 긍정의 신호탄이 되어서 장애인 직업 역량을 이끌어갈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첫 삽을 뜬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